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 3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목표로 하는 엔딩은 왕의 측실 엔딩을 목표로 할 겁니다. 왕의 측실. 제가 안 본 엔딩들 위주로 채울 거라서 왕 측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게임! 소리가 좀 큰 것 같다? 자, 지금 소리 너무 크다 싶으면 말씀해주세요. 딴따라라란. 자, 우리 딸의 이름을 한번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센스로 뭔가 이쁜 우리 딸의 이름을 한번 정해주세요. 일단 목표는 왕의 측실이고요. 그에 어울리는 왕의 측실 엔딩 하지 마루요. 딸 불쌍해. 아, 딸이 불쌍하다고? 아, 괜찮아. 우리 딸은 저를 위해서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돼요. 메리 제인, 좋은데? 메리 제인 하자, 그래. 메리 제인 하자. 괜찮다. 마음에 든다. 웬일로 제 마음에 드는 아이디가 딱 나왔네. 아이디가 아니지, 이름. 자, 메리 제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본어 음성으로 했네, 내가? 음성 꺼야겠다, 그냥. 그리고 우리 아빠의 이름. 아빠의 이름 테드로 하겠습니다, 그럼. 테드. 테드. 테디였나, 테드였나. 알겠습니다. 생일은 언제지요? 자, 생일은 오늘로 2월 13일. 어이구. 자, 우리 위그님 100개로? 야, 통큰 팬까지 감사합니다. 1507번째 팬클럽도 감사하고요. 100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딸의 혈액형을 한번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의 혈액형을 뭘로 할까요? 우리 딸 뭘로 할까요? 그리고 요 엔딩을 하려면 도덕성이 낮아야 되는데 도덕성과 기품이 또 낮아야 돼요. 그것들을 또 조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AB로 하자고? 알겠습니다. AB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선착순으로. 주인님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생일은 대충 아무렇게나 7월 7일 잡겠습니다. 왠지 숫자 마음에 드니까 7월 7일. 그리고 직업을 뭘로 할까? 상인 떠돌이 광대, 그 다음에 은퇴한 관리, 방랑수도승, 퇴직 검투사, 여행가 있는데 우리 아빠의 직업을 뭘로 할까? 뭐가 좋을까? 이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광대? 윤달로 설정하면서 4년에 한 번 오나요? 수도승, 상인, 뒷모습 잡기의 수도승, 비구니. 알겠습니다. 수도승 쪽이 좀 더 의견이 많은 것 같으니까 수도승으로 하겠습니다. 방랑 수도승. 틀린 거 없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정해졌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을 한번 열심히 키워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연금으로 만듭시다. 왕에게 시집을 보내가지고. 단단단단. 아, 역시 품의 BGM은 참 마음에 들어. 우리 딸을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될까? 일단 첫 상태가 체력이 많이 낮네. 일단 체력이 많이 낮으면은 광산에 박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덕성이 너무 높아. 이 도덕성도 다 줄여야 되고 슬슬. 그러면은 이럴 때 술집 알바 같은 게 최고인데. 뭐가 좋을까? 돈이 800원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집안 청소 해가지고 체력을 높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뭔가 술집으로 보낸다든가 막 그래가지고 도덕성을 낮추면서 돈을 벌어오든가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체력을 붙이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게 뭐냐, 바로 맛있는 음식. 억지로 먹여. 막 먹기 싫다 그래도 억지로 먹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스태미나가 붙거든요. 요거를 막 먹여가지고 강제로 먹어. 방금 먹었어, 또 먹어. 막 강제로 꾸역꾸역 먹여서 또 먹어, 또 먹어. 또 먹여서 요런, 일단 100은 넘었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 이제 알바가 몇 개 생겼어요. 뭐 농장, 술집 이런 거 생겼는데, 그러면은 그냥 술집 처음부터 가. 자, 술집을 계속 보내겠습니다. 왜냐, 매력도 올리고 그 다음에 막 도덕성도 낮추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술집을 보내. 자, 참고로 우리 딸의 나이는 10살입니다. 10살. 10살이에요, 10살. 가자, 술집 가자. 일정은 실행합니다. 10살짜리를 막 먹인 뒤에 술집 알바로. 자, 노래소리가 너무 크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딸이랑 가끔 대화도 한번 해주고. 인사는 너무 기분이 좋아. 아, 도덕성 올라가면 안되는데. 괜찮아, 술집 알바를 하면은 또 이제 도덕성이 떨어지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술집 알바를 하는데 왜 성품이 올라갈까? 왜죠? 왜 술집에서 일하는데 성품이 올라가?
도덕성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어요. 아 괜찮아 몰라도 돼. 도덕성은 낮출 거야. 신뢰도가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진상 처리하느라 멘탈이 강화돼서 그런가? 기품도 필요 없고 제가 하려고 하는 엔딩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매력이 일단 엄청 높아야 돼요. 왜냐면 왕의 마음에 들려면은 왕의 눈에 들어가려면은 당연하게도 어마어마하게 이쁜 미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매력이 무려 800 이상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매력 올리고 도덕성 낮추면서 해야 돼요. 스트레스도 인사해가지고 낮춰주고. 근데 AB형이 도덕성을 낮추기가 쉽지 않은가 보다. 술집은 참 재밌어. 어린 직장 같아서 마음에 들고. 술집이 재밌대요. 이게 바로 제가 나쁜 짓을 시키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증거죠. 우리 딸이 마음에 들어 하니까. 예, 그래서 좋은 거죠. 오히려. 그죠? 저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일을 시킬 뿐이에요, 저는. 그죠? 그렇게 도덕성이 자연히 올라가는 게 좀 그러네.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인사를 하지 말고 스트레스 낮추는 거를 그냥 그 치킨으로 때우고 막 그래야 되려나? 도덕성 회복이 너무 잘 된다. 이 혈액형이 다정하게 한번 해보자. 다정하게로 가자 이제. 딴딴 딴딴딴 대화 다정하게. 아빠는 정말 친절해. 그래 이게 낫다 이게. 예, 스트레스는 역시 치는 힘이죠. 현실이나 게임이나 똑같습니다. 다정하게 친절해 정말 좋아. 뭐 정 안되면은 되게 막 불량한 옷 같은 거 입혀가지고 도덕성을 떨구고 막 그래도 되니까. 예,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아마. 스트레스가 144가 됐기 때문에 이제 슬슬 채찍을 줬으면 당근도 줘야 돼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딸이 번 돈이기 때문에 마음껏 써도 됩니다. 우리 딸이 번 돈. 이렇게 계속 술집에서 일하고 스트레스 쌓이면은 치킨으로 풀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는 거죠. 자, 수첩이 갖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 오히려 좋아요. 30원밖에 안 드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낮춰주기 때문에 거기다 막 지역 성품 이런 것도 올라가고 저거는 좋은 이벤트예요. 대화 다정하게 한번 해주고 스트레스 낮춰주고 좋습니다. 뭐죠? 수학제. 자, 축제는 지금 어차피 나가봤자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나갈 시간에 일해. 계속 일해. 일만 해. 죽을 때까지 다정하게 스트레스 낮춰주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시켜가지고 왕의 측실로만 만들면은 우리 아버지에게 죽을 때까지 연금이 확정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시켜서 왕에게 시집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얼마죠? 489원. 조금 어중간하지만 그래 뭐 100원 이하만 아니면은 나쁘지 않아. 뭐죠? 아, 방문 판매 이벤트가 떴습니다. 방문 판매. 주인 안녕하냐 해. 나 떠돌이 상인 훌륭한 물건 팔러 왔다 해 라고 하는데 지금 사고 싶은 건 많은데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말이지 매혹의 향수는 일단 사야 되고 확실히. 아 근데 술집 일을 어차피 계속 할 거면 이거 사지 말까? 그리고 뭐 축제용 드레스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매력 50 올라왔습니다. 더 사냐 해. 그리고 축제용으로 드레스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토끼슈츠 아니면 난국의 드레스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난국의 드레스, 토끼슈츠 이 둘 중에 뭐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아 무술 올려서 그 호구들 돈 뜯는 거? 네 그것도 슬슬 준비해야겠다. 다른 거를 살 돈은 없고 일단 그 대회용 드레스를 하나 사면 좋겠어. 남극토끼? 뭐가 더 좋으십니까? 어리다 해. 남극의 드레스다 해. 알겠습니다. 예, 남극 두 분이니까 남극으로 할게요. 그럼 남극의 드레스로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드레스. 그것은 바로 DD라는 이름의 그런 드레스죠. 착한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는 바로 그. 일단 갈아입겠습니다. 남극의 드레스.
이게 도덕성 같은 것도 좀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아 오케이 낮추네. 자, 도덕성을 낮추기 때문에 또 제가 바라던 옷이에요. 되게 뭔가 귀엽죠. 약간 그 애기들 바자회 같은 데서 뭐 부모님 초청해가지고 뭐 살사 댄스 추는 막 그런 느낌? 뭔가 되게 귀엽습니다. 네. 저는 결코 이상한 마음으로 입힌 게 아니고 우리 귀여운 딸의 성장을 보기 위해서. 네, 그죠? 다들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매력과 성품이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품도 나중에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그 전에 돈을 벌어야 뭘 하든 말든 하니까 돈부터 봅시다. 돈부터. 아 벌써 끝났어? 좀 오래 설정해놔야겠다. 뭐죠? 지쳤다. 수고했어. 아 어깨 주물러주는 이벤트. 넌 안마를 못 받아봤구나. 그래요? 이렇게 자, 하트는 왜 붙을지. 예. 안마를 받는데 하트는 그죠? 안마 이렇게 좋은 거야. 역시 우주는 인간의 안마 문화를 모르죠.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한동안은 술집에 짱바 두다가 이제 돈 어느 정도 뭐 올라가고 매력으로 좀 남자를 홀릴 정도가 됐다 싶으면 그때쯤부터 이제 슬슬 기품을 올려주면서 세팅을 해주면은 제가 바라던 게 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술집으로 이렇게 돈 계속 벌다가 이제 무술도 좀 다녀야 돼요. 무술. 왜냐면 호구들이 가끔 약간 추행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면 무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돈이 있어야 무술을 배우니까. 신년 축제라고 아세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가봤자 우리 딸은 예의가 없기 때문에 절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지 않는다. 술집의 의상은 역시 드레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딸이 무려 10살인데 이런 애기를 있잖아. 아빠 메리제인 양 이쁘네 라는 소리 들었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매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 도덕성 좋아요. 이렇게 뭔가 남들에게 칭찬받고 이쁘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도덕성이 내려가더라고요. 왠진 모르겠는데. 딴딴딴딴 딴딴 스트레스 낮추고 계속 올립시다. 매력 되게 안 올라간다 근데. 생일입니다. 생일 선물 줘야지. 당연히 줘야지. 생일 선물은 뭐다? 환한 미소다. 근데 지금 우리 딸이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라서 겸사겸사해서 맛있는 음식을 주겠습니다. 거만해져서 딸 컸죠? 모습이 변했습니다. 좀 더 맛방이 넓어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이렇게 스트레스를 낮췄어요. 겸사겸사. 원래 항상 제가 환한 미소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아 이거 호구 나왔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자 이 호구는 좋은 호구예요. 이 추행하는 호구가 있고 좋은 호구가 있는데 이 호구는 좋은 호구라서 좋은 호구. 우는 얼굴이 정말 예쁘네.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구만. 이건 팁이야 받아도 라고 55골드라고 이렇게 코 묻은 돈을 줬습니다. 딴딴딴딴딴딴. 정말 멋진 직업 같아요. 수도승이 멋진 직업이라니 딸 착하네. 성장 이뤄했습니다. 잘 크고 있어요. 거기다 키도 잘 클 것 같다. 이건 항상 제가 키울 때마다 키가 쪼맨하더라고요. 항상 막 150 그러던데 요번 거는 잘 클 것 같다.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 같아. 얌전해지고 친절해진 것 같다. 성품이 고와졌다. 좋습니다. 우리 딸은 성품이 곱죠. 아 그죠 착하죠. 신뢰도 그리고 대화 인사 다정하게. 네 살이 키로 간다고.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쪘던 게 이제 키로 가는 막 그런 것 같은 거. 뭐죠? 아 벚꽃 축제. 자 벚꽃 축제. 뭔가 발음은 되게 좋아 보이는 느낌이지만 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딸은 아직 그렇게 이쁜 건 아니라서 이거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치만 후반에는 다 싹쓸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거를 못 따지만 나중을 위해서 좀 일을 갈겠습니다. 따라다란 딴딴딴딴딴딴. 대화 다정하게 스트레스를 낮춰줍니다. 네 그 축제. 나쁜 호구예요. 아 이거는 나쁜 호구거든요. 아가씨 정말 예쁜데 시간 딸꾹. 어머 정신 차리세요. 아이쿠 너무 예뻐서 한번 안아주려고. 정말 너무해 라고 하는데 저 호구가 나왔을 때는 무술이 어느정도 있어야
그래야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저건 아주 나쁜 호구예요. 하모니카, 그래. 어, 잘 됐다.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지고 좀 낮출 게 필요했는데 무려 78, 15골드로 78, 좋아요. 이런 이벤트가 많이 떠줘야 돼. 그래야 나에게 있어서 돈이 아껴져. 다정하게 인사 한번 해주고, 자 일단 요 타이밍에서 세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이 게임도 또 옛날 게임이라서 가끔 버그가 있긴 있기 때문에 세이브를 한번 하고, 아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전형적인 현대인. 그러게 말입니다. 아 현실 반영 같네요. 근데 현실에선 요렇게 11살짜리가 술집에서 일을 하진 않죠. 어 술집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더라고 배울 게 많은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대화 다정하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처리해주고, 어 좋은 호구다. 어 이 왼쪽에서 나오는 호구는 좋은 호구이기 때문에 얼마를 줄지 이번에. 아 야 15골드 야야야 야, 아, 요즘 저 호구의 그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아 15골드는 좀 심했다. 최소한 한 40은 돼야지 15골드는 하모니카. 예 그러네 하모니카 값이네.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근데 매력 진짜 안 오른다. 이 혈액형이 약간 그 도덕성이랑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 그런 건 엄청 깊은데 대신에 매력이라던가 막 성품 다른 스테이터스가 올라가기 힘든 그런 상태인가봐 지금. 혈액형이라든가 막 직업이라든가 그런게 되게 안 오른다. 인사 따라다란 딴딴 따라라란. 이제 슬슬 나쁜 호구를 대비해서 무술을 배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끝에다 넣었었는데 중간에다 요 정도 좀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끝에 거를 이걸 다시 술집으로 바꾸자. 이렇게 이제 슬슬 대비를 해야 돼요. 그 나쁜 호구가 나왔을 때 무술이 높으면은 그 호구한테 돈을 뜯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딴딴 이제 술집에서 번 돈으로 무술 연습하는 되게 이상한 그림이에요. 술집에서 일해가지고 어? 매력 상태인가? 어? 아 병 걸렸구나 이런 젠장. 아이고야 스트레스를 또 안 받네 내가. 병이 걸렸네 병이. 어 체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빨리 나아야겠다. 이건 금방 나을 거예요. 자 병이 걸렸어요 젠장. 아 타이밍 참 안 좋네. 뭐뭐 내려가지 이게? 지력, 기력, 성품 딴 건 다 필요 없어. 성품은 좀 중요한데 프라이드 성품, 무술. 아 무술 내려가네. 이거는 일정표 휴식 2번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번 한번 시켜야겠다. 야 이거 진짜 그림 진짜 나쁜 그림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그림이 뭐라 해야 되지? 10살짜리 딸을 어렸을 때부터 치킨을 막 꾸역꾸역 강제로 먹여가지고 3번 먹여서 술집에 보내고 병 걸리게 하고 막 굉장히 나쁜 그림이네요. 어쨌든 양육비가 들어온다 하고요. 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이러면 무술을 좀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이 또 이게 보기 안 좋은 옷이 보기 안 좋은 옷이 아니고 예, 제가 마음을 담아 사준 옷이 아니게 됐으니까 옷을 좀 갈아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아 AB형이 스트레스가 좀 더 많이 붙는다고? 그렇구만. 요거 입히고 그리고 무술도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 AB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술 수치가 많이 낮네요 얘가. 좀 많이 해야 호구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제 기억엔 최소한 200은 돼야 호구들한테 돈을 뜯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니고 다정하게 한번 인사해주고. 그래도 요런 교육 같은 거는 또 스트레스가 많이 안 붙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거는 근데 막 기록적인 더위 그런 게 있었을 때 해야 더블인데 아쉽네요. 그런 게 안 떠서. 어쨌든 열심히 칼질을 합시다. 키가 150을 넘겼습니다. 일단 좋아요. 네 기력 센스 도덕성이 달마다 조금 붙는다. 하필 또 도덕성이라서 AB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혈액형을 잘못 골랐어. 아 시험 테스트 이벤트네요. 그동안 시합을 행한다.
아놀드와 싸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길 턱이 있나? 지금 무술이 무술이 지금 100도 안 넘는데 이걸 이긴다면, 만약에 이걸 이긴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 미인계로 꼬신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 이건 아마 3연속으로 질 거예요. 두 번째 졌고, 자 마지막 딱 지고 끝내자. 어차피 못 이기는 거. 이렇게 한 판도 못 이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출도가 많은 옷을 입고 있는 여자애를 저렇게 공격하다니 나쁜 놈이네 아놀드. 기력과 프라이드가 완전 떨어졌습니다. 대화 다정하게. 친절해 정말 좋아. 아 그리고 이 엔딩을 보려면은 프라이드가 또 도덕성보단 높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프라이드도 좀 어떻게 올려줘야 좋을 것 같아요. 후반에 대화 다정하게 스트레스 낮춰주고 단단다라단단. 어? 어? 아 이 건방진 상태가 돼버렸네. 거기다 옷도 벗었어. 야 이게 도덕성이 또 낮다 보니까 애가 건방진 상태가 돼버렸는데 뜬금? 왜 이렇게 변했을까 우리 애기가. 점점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가네. 올리기 키우기 힘든 쪽으로. 아 또 도덕성 오른다. 건방져졌을 때 교육을 이렇게 시키면 도덕성이 올라가죠. 이런 무술 올리기가 힘들 건데 그래도 200까지만 찍자. 200 열심히 올려서 200까지만 찍고 그 다음 술집 보내면 돼. 조금만 더 공부 다시 무술도장 한 두 번 정도만 더 다니면 200이 될 것 같아요. 따라라란 딴딴딴딴. AB역의 여행 승려 조합이 달마다 도덕성이 많이 오른다. 하긴 승려 딸이니까 도덕성이 많이 오를만하다 확실히. 아 생일! 생일 선물 줘야죠. 이럴 때 역시나 맛있는 음식. 무조건 그냥 음식.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딱 80짜리라서 79였으니까 딱이야. 가보겠습니다. 아 옷을 못 입혀. 이렇게 되면 애가 이렇게 건방져져버리면은 불량 상태가 되면 옷을 못 입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좋아. 자 무술 200 넘겼어요. 됐어. 남자와 싸움을 하더라도 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아니 좋아. 신뢰도가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딸이 됐어요. 요 상태면은 이제 무조건 그냥 술집. 술집만 계속 보내가지고 도덕성 계속 내리고 그 다음에 호구들한테 돈 뜯어가지고 매력만 죽어라 올려야겠다. 이렇게 술집을 보내가지고 매력 만땅인 여성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뭔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 엔딩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자 오늘부터 우리 딸은 술집에서 일을 합니다. 대화 다정하게. 아이고 건방진 상태니까. 예. 대화를 하는데 필요 없다고 하네. 도덕성이 내려가고 아카리님 한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왕 불량 소녀 모의 물결표 진에게 좀 더 무례한 자, 말을 해주어라. 이렇게 나쁜 호구가 나왔는데 무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왜 그래요 하면서 반격을 합니다. 아야야야야 왜 손님을 쳐. 순진한 아르바이트 소녀를 또 끌어안으려고 그랬죠? 라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줘요. 이거 줄 테니까 용서해줘. 147골드 이런 식으로 저 호구가 나오면 스트레스도 안 오르고 돈을 뺏을 수 있게 됐어요. 돈 벌었네? 라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돈을 한번 벌어봅시다. 이 돈으로 빨리빨리 커가지고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를 여전히 먹을 걸로. 이러다 살쪄가지 돼지 될 것 같아. 먹을 걸로 계속 풀고 지금 체중이 걱정인데 좀 괜찮겠지? 괜찮을 겁니다 아마. 아 우리 딸이 좀 점점 쪄가는 것 같아서 조금 이 아버지로서 걱정스럽긴 한데 아마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아 아빠 생일이네요. 뭐 줬을까요? 새 구두를 줬습니다. 40골드짜리. 아 좀 비싸네. 성품과 센스가 올라왔어요. 아 이런 거 주지 말고 그냥 양육에나 좀 더 힘을 썼으면 좋겠는데 나는.
뭐죠? 아, 방문 판매 이벤트 좋습니다. 요런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왜냐, 매혹의 향수를 사야 되니까. 이거를 사주고 매력을 올려줍시다. 매력, 매력이 높아야 돼요. 그리고 뭐 기품 그런 것도 필요한데, 기품 성품 막 그런 것도 필요한데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거는 요거 하나만 사겠습니다. 아, 점점 진짜 메리제인 다워진다고? 부탁 있어요. 아, 손수건 좋지. 15골드로 쓰는 스트레스 감소 아주 좋죠. 좋습니다. 근데 진짜 매력 안 오른다. 원래 다른 혈액형이고 막 그랬으면은 매력이 진짜 빵빵하게 오를텐데 정말 안 오른다 이거. AP형이 매력이 없나보구나. 이 게임 내에서, 현실에서 AP형이 매력이 없으시다는게 아니고 이 게임 내에서. 자, 수학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안가. 가봤자 시간 낭비야. 술집에서 돈이나 벌어. 부탁이 있어요. 바캉스? 바캉스? 바캉스 지금 계절이 잠깐만, 바캉스를 1300원이면 보낼까? 보내지 말자. 그래, 일해. 너는 계속 일해. 자, 이렇게 바캉스를 간다고 페이크를 쳐놓고 바로 그냥 일정을 수정해버리는 우리 아버지. 저기서 안돼 그러면은 스테이터스가 팍 내려가는데, 이런식으로 해버리면은 호구 왔다. 호구 얼마죠? 41골드. 그래, 40원 넘겼으니까 됐다. 좀 다음에 올 때는 100원 이상 갖고 오길 바란다. 아, 몸무게 한번 보자고? 뭔 이벤트죠? 양육비 제발 많이. 아, 798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양육비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돈 좀 볼까? 아니, 돈이래. 체중 좀 볼까? 체중이 42kg네요. 12살에 42kg. 12살에 키는 150이고 42kg라 이 정도면은 어떻게 봐야 될라나. 자, 호구 나왔죠? 돈 주러 왔습니다. 돈 주러. 얼마 줄까요 이번엔? 많이 줬으면 좋겠다. 아, 96골드. 100을 넘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며칠 일하는 거랑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벤트예요. 좋습니다. 스트레스 진짜. 예. 꽃다발? 이건 좀 비싼데? 비싸긴 한데 매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낮출 겸 해서 이걸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겁나 비싼 거 요구하네. 52가 내려가긴 했는데, 비싼데 저거? 잠깐만요. 아빠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직업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바쁘신데 죄송해요. 성품이 올라왔네요? 좋습니다. 아니, 성품이 올라왔는데 싸가지요? 올바르지 않은, 예,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게 참 희한합니다. 지금 우리 딸이 건방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면 옷도 못 입거든요. 이거 보면은 갈아입기, 이걸 입히려고 하면은 뭐 이런 볼썽사 나온 옷을 어떻게 입어, 이런 거 안 입어, 막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근데 성품은 고와. 네 가지가 없으면서 성품은 고운 이상한 혼종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번이랑 살짝 비슷하네. 저번 부메랑 인사도 안 먹히고. 자, 이제 스트레스 좀 어느 정도 올라간다 싶으면은 밥 먹여서 내리고 막 그런 식으로. 따라나단 딴단단단. 돈이 2200원이 모였는데 아직까지는 공부로 인해서 매력 올릴 정도의 수준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술집을 제가 보기엔 최소한 그래, 요 정도까지는 술집을 다니고 그 다음부터 막 무용이라든가 그런 걸로 매력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매력이 너무 낮아서 못 버틸 것 같아. 그리고 방문 판매가 왔을 때 좀 향수 같은 걸 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놓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품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옷인가? 그런 건가? 이제 슬슬 스트레스를 낮출 때가 됐으니까 음식 먹이고 이렇게 계속 채찍질 하다가 좀 올라간다 싶으면은 이제 밥을 먹여가지고 바로 내려주는 거죠. 따라다란 딴딴딴. 뭐죠? 부탁이 있어요. 이 타이밍은 안 좋은데. 방금 밥 먹였는데 지금 스트레스가 별로 높지도 않은데 조금 아깝네. 그치만 저걸 또 거절해버리면은 아빠 제일 싫어! 막 그러면서 아빠가 시무룩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해요 또. 그리고 생일 선물은, 자, 지금 스트레스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생일 선물, 환한 미소를 주겠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값어치가 높다는 바로 그 환한 미소. 아, 도덕성이 올라갔네? 아유, 뭐 픽하면 그냥 도덕성이 계속 올라가네. 네, 역시 스트레스엔 치킨. 그렇죠. 어, 키 잘 큰다. 170 몇까지만 크자. 180까지 크자. 딴다단다단. 어, 벚꽃 축제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나와볼까? 이거는 우승을 못하긴 하겠지만 우리 딸의 매력이 다른 그 또래 애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 되는지를 좀 보자. 매력이 너무 안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자, 마을에, 아니 마을이래, 이 성에 있는 미녀들을 뽑는 축제거든요? 우리 딸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투표를! 우리 딸의 이름은 메리제인. 여기 있죠, 여기. 어? 오, 그래서 3등은 하네? 야, 꽤 하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잘했네. 어, 1등은 프린세스 메이커 1의 주인공이죠? 마리아. 이렇게 1등 했고, 그래서 3등은 했네. 어, 우리 딸이 그렇게 매력이 낮은 건 또 아닌가 봐. 이러면은 어떻게 막 그 꽃다발 도배 같은 거 해가지고 잘하면 다음 신년 축제 때, 아니 벚꽃 축제 때 우승을 노릴 수도 있겠다. 아, 호구 왔습니다. 호구 돈 주러 호구 왔어요. 얼마 줄까? 200원 줘라. 200원. 아, 82골드 점점 낮아진다. 처음에는 140몇 골드, 그 다음에 90몇 골드, 그 다음 80몇 골드,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간다. 자꾸 돈을 너무 뺏었나봐. 어, 성장 이뤄냈습니다. 키가 잘 크고 있어요. 155. 그래, 170 한번 만들어보자. 스트레스는 한 150 넘기 전에 당근을 줘야죠. 맛있는 음식을 먹이겠습니다. 체중이 걱정이다 진짜. 근데 우리 딸은 키가 커가지고 체중이 키로 가는 것 같아요. 잘 크네요. 이런 형태가 제일 좋은 거죠. 몸무게가 키로 가는 형태. 어, 버비를 줬어요. 60골드. 아, 좀 비싸다. 어, 도덕성 50이나 올라갔네. 아유, 확 올라갔네. 어, 제가 필요로 하는 엔딩에 그 도덕성 수치가 300을 넘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높으면 또 안 돼요. 근데 점점 올라가네. 어, 자, 좋은 호구 나왔죠? 얼마 줄까요? 29. 아, 얘도 점점 줄어든다. 아,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은가 봐요. 이 품의 세상에. 어, 일단 방문 판매 왔고요. 방문 판매는 바로 매우개 향수를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4개 살 수 있고 막 그러면 대박인데 한 개밖에 못 사요 또. 아니요, 더 이상 필요 없냐 해. 가라 해. 너 싫다 해. 딴딴. 아빠 부탁 있어요. 아, 커피잔 좋지. 스트레스 낮추는 데도 좋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또 내려왔고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매력만 800 이상까지 잘만 찔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습관적으로 대화를 하려 그러네. 우리 딸과. 아, 근데 도덕성이 너무 올라와서 걱정이다. 아, 저게 제일 걱정이네 나는. 도덕성이 팍 내려가는 막 그런 옷을 입혀야 되는데 저게 제일 걱정이야. 자, 이쯤 됐으면 이제 슬슬 그 바캉스를 가가지고 방문 판매를 만난 다음에, 아, 313 돈도 못 벌었어. 거기서 나오는 그 불량 상태에서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거든요. 그걸 입어주면 도덕성이 팍 내려가는데. 어, 방문 판매 많이 오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은 매혹의 향수 다 주고 매력이 460이 됐고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 진짜 다음 축제 노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축제가 또 2년에 한 번이라서. 어, 무용교실 안 그래 돈 번 다음에 가려고 했었는데 마침 잘 됐다.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빠의 딸인 게 너무 행복해. 어, 아주 좋은 효과입니다. 좋아요. 도덕성이 확 내려가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무언가 큰 거. 이렇게 댄스 교실에 왔는데 댄스 교실 선생님이 겁나 잘생겼죠? 꽃미남이에요. 무용 같은 건 힘들어서. 네, 3 다음 5? 네, 제 생각으론? 어쨌든 이렇게 도덕성은 안 올라가서 다행이다, 여기는.
스테미너 체중. 춤은 좋아하지만 창피해. 부끄러움이 많은 소년에. 아 그러네요. 150이 넘었다. 오케이. 밥 먹일 때 됐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밥 먹일 시간. 밥을 먹입시다. 낮춰주고 좋아요. 더 살 건 없고요. 계속해서 무용으로 매력을 올려봅시다. 왠지 살이 너무 찐 거. 아 이거 스트레스 올라간다. 아 이거 안 좋아요. 살이 너무 쪘다고 우리 딸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벤트인데 이거 진짜 파고르거든요. 이렇게 77이 올랐어요. 낮춰놓은 거 그대로 올랐기 때문에. 자 살이 쪘다고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먹을 걸로 먹을 걸로 해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원상복구. 이게 바로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죠. 저만의 딸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법.